여러분들 반갑습니다. Long time no see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오래지는 않았네요. 이번에는요. 그렇죠? 자, 비교적 빨리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게 이게 이제 큐시트인데요. 제가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뭔 얘기를 할지 한번 쭉 써본 거예요. 그리고 쭉 써서 다시 막 다 지웠더니 결국 딱 두 글자가 남더라고요. 지금 2018년 10월 28일 토익 대비 특강을 여러분들하고 준비를 하면서 뭐가 제일 중요한 말일까 계속 가지를 한번 쳐봤어요. 그러니까 일단 다 한번 써보고요. 다 한번 쭉 써보고 다 지우고 남는 게 뭐냐 했더니 딱 두 글자. 점수. 물론 좀 여유롭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10월 28일 뭐 고득점이든 아니면 뭐 꼭 고득점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점수가 나와야 되는 분들이 제일 많은 시기 바로 요즘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꼭 실력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수험생으로서의 어떤 자세, 그런 어떤 시나리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점수의 향방은 의외로 다른 곳에 갈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먼저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내일 시험을 본다라는 가정. 자, 내일 과연 시험이다. 오늘 뭐 해야 될까? 자, 시간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입니다. 몇 시에 일어났는지 간에 오전 9시에는 무조건 눈을 뜨고 있었어야 됩니다. 내일 시험 대비해서요. 그동안 풀었던 RC 문제 오답 노트를 정리해봅니다. 다시 한번요. LC가 아니라 RC요. 갑자기 이해가 안 가는 문장이 보이거나 신경 쓰이는 것이 있으면 다 지우세요. 이제 다 지워버립니다. 알겠죠? 자, 이 RC 오답 노트를 2시간 동안 합니다. 자, 10분 쉽니다. 10분 쉬어요. 쉬어야 돼요. 10분 쉽니다. 자, 오전 11시 10분이 됩니다. 파트 7을 한 세트 풉니다. 만약에 파트 7 여러분들 문제 없으면요. 저한테 연락하세요, 여러분들. 연락처는 어떻게든 알아내시고요. 알겠죠? 한 세트 파트 7.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한 세트 드릴게요. 알겠죠? 전화번호는 010으로 시작합니다. 자, 시간 55분 동안에 푸시면 돼요. 자, 그리고 채점만 합니다. 절대로 해설서 보지 않습니다. 왜? 모르는 단어 표현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그냥 채점만 하세요. 아시겠죠? 아, 그래서 55분 동안에 파트 7을 한 세트 푸는 연습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밥 먹습니다. 밥 먹어야 돼요. 밥 먹어야 돼요. 알겠죠? 면 같은 거 드시지 말고요. 밥 먹습니다. 정말 밥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후 1시가 됩니다. 졸릴 때죠. 요때 이제 LC 한 세트 펼칩니다. LC. 자, 그리고 문제가 아니라,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원고를 보고 크게 따라 읽습니다. 원고 보고 따라 읽어요. 알겠죠? 45분 동안 합니다. 왜? 실제 문제 LC는 45분 동안 나오거든요. 45분 동안 자기가 읽습니다. 그리고 느낄 거예요. 45분 동안 쉬지 않고 자기가 읽으면 입이 아프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얼마나 성우들이 힘들까라는 생각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45분 읽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듣기만 힘든 것 같죠? 읽는 사람 더 힘들어요. 잡니다. 15분 동안 꿀잠 잡니다. 꿀잠 자요. 잠이 안 올 때는 제 우리 YBM에 있는 동영상 강의 틉니다. 제 강의를 들으면 졸릴 거예요. 꿀잠 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 2시 네, 운동장 한 바퀴 돌고 옵니다. 자, 운동 좀 하세요, 여러분들. 한 바퀴만 도세요. 한 바퀴만. 여러 바퀴 돌지 마세요. 토합니다. 한 바퀴만 도세요. 전력 질주 안 돼요. 전력 질주 안 돼요, 여러분들. 안 돼요. 토해요. 절대 안 돼. 자, 샤워를 하는 게 좋아요. 가급적. 알겠죠? 더러워 죽겠어. 여러분들 시험 당일날 보면은 샤워 안 하더라고. 세수 안 하고 맨날 모자 쓰고 오시더라고. 씻으셔야 돼. 제발 좀요. 씻으세요. 샤워한 다음에 자, 3시에 LC 한 문제 한 세트 풀어요. 한 세트 풉니다. 45분 동안에 푸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문제 없으신 분들 저한테 연락하세요. 아까 얘기했죠? 010으로 시작해요. 자, 15분 동안 휴식을 취합니다. 자, 그리고 오후 4시에 자, 이 LC는 해설서와 해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돼요. 알겠죠? 읽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해설서와 해석을 처음부터까지 쭉 읽습니다. 읽고 자, 채점하고 틀린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자, 이걸 50분 동안 실시합니다.
자, 그러면 또 10분 동안 쉬고요. 자, 오후 5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강의를 다시 듣습니다. 자, 해상 문제를 직접 따라가면서 초집중 상태에서 같이 오늘 문제를 풉니다. 자, 그리고 제 명강의를 들으면서 감탄합니다. 오, 대단하구나. 그 다음 내일 시험 준비물을 챙기면 되고요. 자, 신분증, 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 여권도 되고요. 연필 세 자루, 두 자루도 안 돼요. 세 자루 챙기세요. 자, 좋은 지우개가 필요하고요. 시계, 가급적이면 디지털 시계보단 아날로그 시계가 좋습니다. 아날로그 시계, 바늘 시계가 더 좋아요. 됐죠? Good luck. Part 1. 1번입니다.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Merchandise is displayed on a wall. B. Tables are being cleared off. C. A large sign is standing near the door. D. Chairs are lined up along a wall. 1번 the answer is 정답 A번이네요. 자, 상품이 displayed on a wall. 자, 벽에 쭉 진열되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Display를 씁니다. 출제율 100%입니다. Display. 자, 이 display 포인트 중에 하나 꼭 적어놓으세요. 앞에 is being을 써도 정답이 됩니다. 꼭 적어놓으세요. 자, display란 동사의 가장 큰 특징은 앞에 is being을 써도 동작이 아니라 상태를 가리킬 수 있는 예외적인 동사 딱 하나. 바로 display입니다. 다른 것은 is being을 쓰면요. 지금처럼 are being cleared off 하면 치우고 있는 중이다라는 동작인데요. is being displayed는 진열 상태를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동사 파트원에서 특징적인 동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번이었습니다. 2번이요?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They're picking wildflowers in a field. B. They're cutting the grass near a path. C. They're running along a trail. D. They're exercising in a gym. 2번은요? 정답 C번에 running along a trail, 길을 따라서 달리고 있다. 이 trail 같은 거를 모르면 동사로 판단하세요. picking, cutting, running, exercising 좋은데 inner gym까지 가시면 되죠. 자, 그래서 소거법으로 D번을 지우면 남는 거 C번입니다. 반드시 내일 파트 1 소거법에 의해서 한두 문제는 푸셔야 돼요. 지금처럼요. 파트 2입니다. 6번이고요. Number 6. The seats are all taken, aren't they? A. The view from my balcony is fantastic. B. I see two in the middle row. C. No, we're sold out. 'The seats are all taken, aren't they?' 정답은 B번. I sit in the middle row. A번. The view from my balcony is fantastic. C번. No, we are sold out. 해석하시면 되죠. 자, 모든 자리에 사람이 다 앉아 있는 거죠? 라는 말에 저기 중간 자리에 두 개가 보이네요. 라고 했습니다. 자, 답이 어렵나요? 자, 그럼 잊지 마세요. 자, 아까 파트 1에서 했던 얘기 이어집니다. 소거법이라고요. 소거법은 두 개를 지우면 돼요. 자리 다 차 있죠? 라는 말에 발코니 쪽 뷰가 판타스틱하다. 지우고요. 아니, 우리 솔드아웃입니다. 지우는 게 더 낫죠? B번 답이 요즘엔 더 어려워요. 알겠죠? 반드시 파트 1, 2 공통적인 방법 내일 반드시 여러분 적용해야 됩니다. 소거법 보기 두 개를 그리고 파트 1에서는 보기 세 개를 지우셔야 됩니다. 7번이고요. Number 7. Will you check off names as people arrive? A. Our security system has been updated. B. Your next appointment is here. C. Of course, anything to help. 7번이에요. Will you check off names as people arrive?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 도착할 때 이름 좀 체크해 주실래요? 라는 말에 물론요, anything to help.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은 언제든지 해드리겠습니다. 란 말이었네요. 똑같아요. A번, Our security system has been updated.
B번에 Your next appointment is here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지우는 게 꽤 어렵죠? 그래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됐네요. 7번 다시 한번요. 이거 좀 해주세요. Will you check up? 했더니 아, 그럼요. 제가 어떤 거든 도와드리겠습니다. 넘어갈게요. 8번요. Number 8. Why are all these boxes stacked in the hall? A. The courier service is picking them up soon. B. I can't find the files I need. C. Because we need more space in the hall. 8번이에요. Why are all these boxes stacked in the hall? 왜 복도에 저 박스들 다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라는 말에 The courier service is picking them up soon. Courier service가 와서 곧 가져갈 거예요. 어렵나요? B번. I can find the files I need. 지우세요. C번. Because we need more space in the hall. 왜냐하면 복도에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해서죠. 공간이 더 필요한데 왜 박스가 쌓여 있나요? 그렇죠.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정도는 지우세요, 여러분들. In the hall, in the hall. 너무 똑같이 들리는 말이 들리면 일단은 오답일 확률이 높다는 거 하나 정도는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정확하게 B번은 해석으로 지우시고요. C번은 아닐 것 같다라고 해서 지우세요. 그래서 답 A번으로 고르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Courier service. 꽤 어려운 단어잖아요. 그렇죠? 자, courier 바로 택배를 가리킵니다. 택배 기사가 와서 곧 가져갈 겁니다. 라는 말이 정확한 해석인데 해석이 어렵죠? 그렇죠? 요즘 파트 2의 특징을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9번 가볼까요? Number 9. Which candidate did Miss Rowland like the most? A. The top two entries will get published. B. She hasn't made up her mind yet. C. We can combine the two departments. Thank you, 여러분들. 9번까지였습니다. Which candidate did Miss Rowland like the most? 어떤 지원자를 미스터 로랜드가 가장 좋아했나요? 라는 말에 아직 마음을 못 정했습니다. 라는 B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얘기고요, 여러분들. 자, 내일 시험 파트 2가 제일 어려울 거예요. 요즘 LC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 파트 2입니다. 파트 2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 파트 2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소고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소고법의 원칙은 대답을 정답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오답 두 개를 정확하게 지운다는 자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조금은 더 편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파트리 만나볼게요. 자, 4, 5, 6번입니다. 자, 파트리 4, 5, 6번 준비. Number 제 강의를 여태까지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할 건지 이미 다 알고 있겠죠. 그죠? 네. 그렇게 준비를 해 보시고요. 자, 일단은 4, 5, 6번 자기가 먼저 만나고 계신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먼저 한번 문제를 읽어 보세요, 여러분들. 자, 4, 5, 6번. 자, 문제를 먼저 읽는 사람도 있고요. 보기까지 읽는 사람도 있고요. 아예 문제 보기를 안 읽고 듣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자, 내일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을 이미 정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바꿀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4, 5, 6번 파트입니다. Questions 4 through 6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Do you have an extra 5 minutes to fill out this survey before you leave? It will help us serve you better in the future. Well, I guess so. I'm waiting for the shuttle bus to the airport. It won't be here for another 10 minutes. Great. Just answer the questions and then give us any suggestions that would make your stay more enjoyable. There are no complaints from me. I always come here when I'm on business, since it's close to the airport and is reasonably priced. Number 4. What does the man ask the woman for? Namja가 여자한테 부탁한 거군요. 장소 물었고요. 여자에 대해서 말한 거군요. 문제를 먼저 읽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요? 아닌가요? 자, 4번이에요. 자, 남자가 여자한테 요청했습니다. 뭘요? 피드백을 요청했습니다. 정답 C번. 피드백 채점. 자, 5번이었어요. 정답은 호텔이었습니다. 그 다음 6번의 정답은 자, C번에 여자는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였네요. 자, 볼까요? Do you have an extra 5 minutes to fill out this survey before you leave? 떠나시기 전에 이것 좀 작성 좀 해주시겠어요? It'll help us serve you better in the future.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I'm waiting for the shuttle bus. 여자가 지금 셔틀버스 기다리는 중이군요. To the airport. It won't be here for another 10 minutes. 셔틀버스가 10분 후에 올 거니까 그 안에 해주면 되겠죠? Great. Just answer the question and then give us any suggestion. 우리한테 제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안하는 게 바로 뭐예요? 피드백이죠. 피드백. 피드백이었죠. Make your stay more enjoyable. There are no complaints from me. 불만 사항은 없고요. I always come here when I'm on business. 제가 여기 오는 이유는 항상 business, on business, 출장 때마다 오는데요. Since it's close to the airport, 공항하고 가까워서요. 그리고 reasonably priced, 가격도 저렴해서 옵니다. 란 말이었네요. 됐나요? 오케이. 자, 16, 17, 18번 갑니다. 준비. 자, 문제 읽으세요. 문제 읽으세요, 분들. 아, 문제 난 안 읽는다고요? 읽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평상시 문제 안 읽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어. 자, 그리고 문제를 먼저 읽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보기까지 막 읽는 사람도 있죠. 막 보기 이렇게 막 밑줄 치면서, 동그라미 치면서. 그죠? 어, 그렇게 읽으실 수 있으면 읽으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다만, 제가 여태까지 했던 강의를 좀 들었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문제 보기 중에서 선택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건 여러분들 강의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자, 이 문제하고 보기 중에 정확한 선택 딱 하고 있는 게 좋아요. 알겠죠? 이걸 다 읽겠다 하는 게 사실 욕심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right, 준비. 자, 시작할까요? Questions 16 through 18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h, Grace, it's good to see you're back. How was your time in Malaysia? Very productive. I managed to see all the potential customers on my list, and I'm hopeful about many of them. Great. I want to hear more about that, but let me first ask about the new supplier. Do you think they'll be able to meet the specifications for our products? I'm afraid I've got some bad news for you. They're not sure if they can deal with our large order by the deadline. I guess that means we won't consider them. Well, not necessarily. If their quality is high and they're reliable, we could change the deadline. Yes, to both of those. I was very impressed with what I saw. I'll put together the details and send it to you by email. Then you can decide. Number 16. What did the woman do in Malaysia? 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 과연 여기 보기 해석은 다 되나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 볼래요? 보기 해석 한번 해보세요. Inspected a facility. B번, negotiated a price. C번, saw prospective client. 해석 다 되나요? 이것도 해석 해설 다 주나요, 우리 이거? 이거? 줘요? 이거 주나요? 안 주군요. 이거 제가 다 해드리고 싶은데 여기 사실 여기 보이시죠? 제 강의 노트에서 여러분들 우리 초초강추 토익 빠르게 정답을 찾는 LC비법 600플러스라는 강의 노트에서 발췌한 문제들인데 일단은 우리 내일 시험 보시는 분들은 내일 시험을 본다는 전제하에 일단 내일 시험을 본다는 전제하에 꼭 내일이 시험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내일 시험을 본다는 전제하에 이 보기까지 볼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내일 시험을 받는다면 그죠? 다만 판단을 하는 거죠. 아, 보기에 있는 말도 내가 지금 모르는구나. 모르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사실 보기에 있는 단어도 모르는 사람들은 보기에 있는 표현을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 꼭 읽으려고 하더라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어차피 이 표현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읽지도 않아요. 왜? 읽을 필요도 없이 자기가 그냥 나중에 보든 먼저 보든 다 보이니까. 알겠죠? 근데 이제 읽히지도 않는 분들이 어쨌든 욕심을 내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더 걱정스러워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건 꼭 기억하세요. 자, 지금 딱 보시고 보기 해석이 잘 안 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기 해석은 절대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하는 거 아니야. 문제 해석만 하세요. 문제 해석만 딱 해놓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냥 순서대로 푼다라고 생각하고 풀면 돼요. 아시겠죠? 이것만 잘 명심해 주세요. 자, 16번이었어요. 자, 말레이시아에서 여자가 뭘 했느냐란 말이었고요. 바로 미래 앞으로의 고객을 보았다는 뜻이었습니다. 프로스펙티브였어요. 그렇죠? 어려워요, 여러분들. 선택지 어려워요. 다음 17번이에요. Well, not necessarily.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라는 말을 했대요. 이 말의 의미를 고르래요. 여러분들 17번 이거 풀래요? 여러분들 그러지 말고요. 18번을 먼저 푸세요. 아시겠죠? 18번 먼저 푸세요. 18번에 write a report. 이거 먼저 푸세요. 자, 누가? 바로 이 보기가 읽히지 않는 사람들.
알겠죠? 이게 문제를 보고 보기를 읽는데 이 보기를 읽는데 막 이렇게 읽어. 이렇게. 막 이렇게 읽어. 막 이렇게. 어? 막 이렇게 읽어. 이렇게. 알겠죠? 어? 이거 풀지 말고요. 이것부터 먼저 보세요. 알겠죠? 이거 풀고 17번을 여러분들 여러분의 감각 믿어서 감각적으로 그냥 뭐 고르시든지 안 찍든지 하시면 돼요. 알겠죠? 요 문제는 안 돼요. 요 문제는 지금 현재. 아시겠죠? 요거는 일단 이 문제하고 보기가 다 읽히는 사람들을 위한 문제예요. 지금 현재 문제하고 보기가 안 읽히면 여러분들 17번보다는 18번 문제, 다음 문제에 조금 더 포인트를 먼저 두세요. 알겠죠? 자, Grace, it's good to see you back. How was your time in Malaysia? Very productive. I managed to see all the potential customers. 이게 뭘로 바뀌었어요? Prospective. 그렇죠? On my list, and I'm hopeful about many of them. Great, I want to hear more about that. But let me first ask about the new supplier. Do you think they'll be able to meet the specification for our product? I'm afraid I've got some bad news for you. They're not sure if they can deal with our large order by the deadline. I guess that means we won't consider them. Well, not necessarily. 그 말은 우리가 걔네들은 고려하지 말아야 되겠다. 글쎄,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If their quality is high and they are reliable. 만약에 퀄리티 괜찮고 제품 질이 괜찮으면 we could change the deadline. 뭐, 우리 데드라인 바꾸면 되니까 걔네들 꼭 뺄 필요는 없어. They might be able to use the new supplier. 이 새로운 공급업체를 이용해 볼 수도 있다란 말이죠. 그렇죠? 꼭 그렇게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아유, 많이 어렵지 않나요? 이해는 되세요, 여러분들? 오케이? 오케이, alright. 그렇죠? 근데 맨 마지막에 보시면 I'll put together the details and send it to you by email. 이메일로 내가 보내주겠다. 여기 좀 더 정확하게 풀 수 있지 않나 싶은 거죠. 어쨌건 두 개 다 맞으면 땡큐고요. 파트 3, 34, 35, 36번 만나볼게요. 세 문제. 자, 특징은 보이시죠? 요거. 자, 요거 보이시죠? 요거. 오케이. 잘 한번 풀어보세요. 세 문제. 준비. Questions 34 through 36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layout. Marcus, you were in charge of the booth for our first ever trade show last year, right? Yes, and it was a lot of work. But it was worth it because we got a lot of new customers from it. I know. That's why we're going again this year. I'm in the process of applying for a booth, and I wonder if you have any recommendations about the location. Well, last year we were too far from the entrance. If you can get a booth in the area right next to the door, that would be the best. I'll try. I'm going to send in the application today after I have our boss look it over. Number 34. What did the speaker's company do for the first time last year?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Alright, alright. 자, 근데 이런 특징을 먼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모든 문제하고 문제 사이의 간격이 토익에선 다 똑같이 8초씩이에요. 자, 3든 4든 3하고 4 모든 문제에 간격이 있어요. 34번 문제 읽어주고 나서 그 다음 문제까지 8초가 걸려요. 근데 여기 Look at the graphic 문제는요. 4초를 더 줍니다. 그래서 12초 나와요. 12초. 12초 후에 다음 문제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문제는 다 8초씩인데 이 문제는 4초를 더 줘서 12초라는 거.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꽤 많죠? 알겠죠? 그래서 너무 급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자, 34번이었어요. For the first time이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스피커의 회사가 했던 일이었습니다. 정답은 A번에 전시회에 참여했다. 35번이에요. 그래픽 보고 남자가 자 부스를 어디다가 로케이트 놔야 되는지를 제안하고 있었느냐. 35번 정답은 A번 에어리어 퍼스트였습니다. 에어리어 1 바로 출입구 근처. 다음 36번이고요. 자 오늘 자 스피커들의 보스는 자 뭐 할 것 같으냐라는 말이었고요. 정답 C번에 check a registration form이었습니다. Marcus, you're in charge of the booth for our first ever trade show last year, right? First ever trade show. Last year, 작년에 처음으로 trade show. Okay? Okay? 이거 아니고요.
Yes, it was a lot of work, but it was worth it because we got a lot of new customers from it. I know that's why we are going again this year. I'm in the process of applying for a booth, and I wonder if you have any recommendations about the location. Well, last year, we were too far from the entrance. If you can get a booth in the area right next to the door, that would be best. Okay? 여기네요. 작년에 입구에서 너무 멀어서 불편했는데 이번엔 문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 I'll try. I'm going to send in the application today. 오늘 내가 지원서, 신청서를 제출해 볼게. After I have our boss look it over. 일단 누가 먼저 보시고 사장님이, 우리 상관이 먼저 검토해 본 다음에 말이죠. 그렇죠? 자, 보스가 먼저 registration form을 확인해 본 다음에 보내겠다는 얘기군요. 이 문제가 조금 위험했던 이유는 바로 이 부분. 그렇죠? 이 부분에서 두 문제가 묶여서 나왔다는 점이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기에 대한 어떤 순차적인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즘 문제의 파트리가 되는 것이군요. 자, 파트리의 요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실 딱 한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자, 순서대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다수이긴 하되 바로 문맥에 따라서 이 문맥에 반드시 의존해야 되는 문제냐, 아니면 문맥과 크게 상관없는 문제냐에 따라서 바로 풀 수 있느냐 아니면 나중에 풀어도 되느냐를 정하는 거. 이 정하는 어떤 자기만의 어떤 논리적인 순서, 이게 굉장히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아시겠죠? 특히 이런 문제만 보더라도 사실은 여러분들 35번과 36번을 같이 푼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거의 없을 정도로 간단한 얘기거든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35번과 36번 중에서 어떤 문제를 먼저 풀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정해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거기서 정하는 요소를 저는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서 다 얘기하기엔 너무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일단 안내를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그래픽 문제의 순서는 기본적으로 문제풀이 순서, 즉 타이밍에 대한 부분과 가장 관련이 깊다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해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트 4고요, 여러분들. 자, 파트 4는 일단 3하고 같은 포인트입니다. 세 문제씩 푸는 거고요. 자, 준비. 7번, 8번, 9번을 먼저 만나볼게요. Questions 7 through 9 refer to the following broadcast. In business news, the CEO of software giant East Bay Games suddenly announced his departure from the company. Riley Maxwell founded the company 10 years ago and has grown it into a billion-dollar company. He's had his share of tough times, of course, with the failure of the company's recent update to its wildly popular smartphone game. Many industry analysts expected some heads to roll, but certainly not the CEO's. Apparently, Mr. Maxwell felt it was his lack of oversight that caused the problems with the game. Meanwhile, rival firm Mega Games is set to release its newest application this Friday. Number 7. What is the broadcast mainly about? 7번, 8번, 9번이었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게요. 자, 주제 문제였습니다. 방송 주제를 물었네요. 자, the answer is 정답은 a company's change in leadership. 자, 회사가 바뀌었대요. 뭐가 바뀌었냐면 리더십 부분에서 바뀌었대요. 자, 8번이었고요. Many industry analysts expected some has to roll. 해석이 되나요, 여러분들? 이게 해석이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리딩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게 해석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해석이 안 되시면요, 자, 8번보다 9번을 먼저 푸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들? 메가 게임스에 대해서 언급된 것은 정답 B번에 It'll launch a new piece of software soon. 곧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출시할 거다. 이것부터 먼저 푸시고요. 자, 8번. 지금 생각하는 게 어떨까요? 지금 한번. 자, 많은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들이 뭘 예상했다? Some heads가 롤할 것으로. 이게 해석이 무조건 안 되죠. 안 되면 그냥 보는 거야. Analysts hope for better result from the change. Analysts predict the company would hire a new employee. Analysts thought someone would be fired. Analysts were surprised by the news. 그래놓고 그냥 고르셔야죠. 왜? 다음 문제 또 풀어야잖아요. 그렇죠? 정답은 C번이었습니다. 어때요? 되게 어렵죠? 그렇죠? 똑같은 얘기예요. 자, 보시죠. And business news, the CEO of the software giant East Bay Games suddenly announced his departure from the company.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CEO가 자기가 회사를 나가겠대요.
Riley Maxwell founded the company 10 years ago and has grown it into a billion-dollar company. He has had his share of tough times, of course, with the failure of the company's recent update to its widely popular smartphone game. Many industry analysts expect some has to roll. 자, 많은 산업 전문가들이 몇몇 헤드들, 몇몇 머리에 있는 사람들이 물러날 걸로 예상은 하긴 했어요. 했지만 왜? 분명히 회사에서 내놨던 스마트폰 게임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나갈 걸로 예상은 했지만 certainly not the CEOs. CEO가 나갈 줄은 몰랐다라는 말이었습니다. CEO가 나올 줄은 몰랐다. 분명히 예상은 했어요. 누군가는 해고될 것이다. 난 예상을 했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어렵죠. 지금 지문을 봐도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죠? 같은 포인트였습니다. 많은 이제 파트리하고 파트4의 차이점은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거죠. 파트리는 두 명하고 세 명. 파트4는 한 명이기 때문에 오히려 파트4가 타이밍을 잡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투뚜리는 어차피 두 명, 세 명이 나올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기가 좀 빠를 수 있어요. 근데 이 한 명이 나왔기 때문에 파트4는 한 명에 대해서는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파트4의 타이밍을 잡는 연습이 필요한데요. 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일단 우리 본 강의 때 하는 걸로 여러분들 안내가 돼 있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이 파트4에서는 이 타이밍을 잡는 연습이 파트3보다는 좀 더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꼭 먼저 알고는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5, 6, 7번이군요. 자, 아까랑 같은 포인트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27번에서 그게 보이네요. 준비. Questions 25 through 27 refer to the following excerpt from a talk and graph. Now we turn to the sales performance of our athletic shoes. Here's a graph showing the sales from last year, and you can see that our shoes didn't do well for 1 month in the fall. I'd like to avoid that this year by holding a promotional campaign. We really need to reach our target customers. You know, young people. So, something at a school or a community sports facility? I don't know. I'll leave it to you guys since you're the experts at campaigns like this. I'd like you to come up with a plan soon and run it by me for approval. I've cleared my schedule on Friday afternoon, so we'll meet back here then. Number 25. What product is the speaker concerned about? Thank you. 여기까지였습니다. 채 좀 할게요. 25번 정답은 C번, 스포츠 슈즈였고요. 26번 정답은 B번, 스피커와의 미팅이었고요. 27번, 그래픽 보고 푸는 문제 정답은 C번, 노벤버였습니다. 자, 그리고 원고 보이시죠? 그렇죠? 자, 파트 1이 6문제예요. 파트 2가 25문제고요. 파트 3는 39문제고요. 파트 4가 30문제예요. 자, 파트 1 6문제니까 너무 적죠. 그리고 파트 2, 요즘에 가장 어려워요, 난이도가. 자, 그리고 39문제, 파트 3가 가장 문제수가 많죠. 자, 그리고 오늘의 전제가 내일이 시험이라면 이라는 전제였습니다. 자, 내일이 시험이라면, 자, 1은 너무 적고요. 2는 요즘에 난이도가 너무 어렵고요. 3는 문제수가 너무 많고요. 자, 그러면 하나 남았네요. 자, 가장 유리한 정리, 바로 파트 4가 오늘 하기에 가장 적당한 정리입니다. 파트 4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지문 하나를 꼼꼼하게 하나 읽는 것만으로 되게 정리가 잘 되거든요. 아시겠죠? 어차피 또 혼자서 읽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듣고만 있어도 듣기 연습이 저절로 또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장하고 싶은 마지막 얘기는 요 지문, 여러분 요 지문 하나, 요 지문 하나를 계속 꼼꼼하게 읽고 한번 들어보는 거. 요게 가장 중요한 내일 LC의 정리, 준비가 아닌가 싶어요. 이제 그리고 물론 시험 당일 날에는 그것만 하면 안 되죠. 시험 당일 날에는 일단 이 파트 2 연습을 어쨌든 간에 새로운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라 좀 들으면서 가고 있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우리 여기 강의에서 우리가 나가는 파트 2 부분을 여러분들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부분이 여러분 다 있는지 없는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고요. 여러분들 적어도 이 지문 하나는 완전히 분석을 좀 하고 그리고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도와드릴까요? Now we turn to the sales performance of our athletic shoes. 자, 이제 우리는 어디로 넘어갑니다. 세일즈 퍼포먼스. 이때 퍼포먼스의 의미는 공연이 아니군요. 판매 현황에 대한 얘기군요. 우리 운동화에 대한 판매 현황입니다. Here's a graph showing. 자, 그래프를 보니까 the sales from last year. 작년도에 우리 판매 현황이 and you can see that our shoes didn't do well.
우리 작년에가 그렇게 신발이 잘 팔리지 않았군요. For one month, 한 달 동안. In the fall, 가을철 한 달 동안 판매율이 좋지 않았던 게 보이네요. I'd like to avoid that this year. 올해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Holding a promotional campaign. 그래서 이번엔 캠페인을 펼치기로 합니다. We really need to reach our target customers. 우리는 타겟 커스터머에게 정말로 전달을 잘해야 되는데요. You know, young people, 바로 우리 타겟 커스터머는 젊은이들입니다. So, something at a school or community sports facility. 그래서 학교나 커뮤니티 스포츠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혹은 운동하고 있는 바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건데요. I don't know. I'll leave it to you guys. 당신들에게 맡겨두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experts at campaigns like this. 이런 광고 캠페인의 전문가니까요. I'd like you to come up with a plan. 자, 곧 계획을 생각해내주세요. And run it by me for approval. 그리고 나한테 승인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run은 달리다가 아니라 광고를 게재하다는 뜻이 되겠죠. I've cleared my schedule on Friday afternoon. 금요일 오후 스케줄을 제가 비워놨어요. So we'll meet back here then. 그러니까 그때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듣기 음원을 틀어놓으시면 돼요. 알겠죠? 파트 4. 내일 시험에 가장 좋은 정리예요. 여러분들. 왜? 여기 나온 표현들이요. 여러분들. 파트 4에 나온 지문들 반드시 내일 나오니까요. 알겠죠? 시험 범위가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좁다고 볼 수 있고 가장 분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얘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좀 섭섭하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뭐 그러냐면 뭐 이게 이제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제 강의 초초강수 토익 빠르게 정답을 찾는 LCP법 600플러스라는 어떤 강의 내에서 발췌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많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이제 망설여지고 머뭇거리긴 하는데요. 자, 그런 여러분들 본 강의에서 저랑 같이 만나실 분도 있고 아닐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같은 어떤 정리만 하더라도 일단 내일 시험에 당장 여러분들 준비할 때 있어서는 좋은 시나리오를 갖추게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본 강의에서 이제 한 가지가 좀 제가 이제 약간 준비가 안 된 게 지금 제가 오늘 드리는 문제의 해설 해석서가 이제 없으면 여러분들 요 부분이 이제 좀 누락되는 거니까 요거 하나만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LC에서는요 일단은 해설 해석서가 없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반드시 해설 해석을 해설까지는 아니더라도 해석은 반드시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본인이요. else에서 본인이 해석이 된 상태에서 들어야지만 그게 듣기가 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문제들이 만약에 해석이 본인 혼자서는 좀 힘들다라고 한다면 그냥 문제풀이의 방식과 공부 방식에 대한 정리, 아까 말했다시피 파트 4가 제일 중요한 정리구나, 시험 전날은. 이 정도만 일단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들에서 이 해석 해설서가 있는 부분을 선정해서 무슨 파트부터? 파트 4부터 꼭 다시 한번 읽고 점검하신 다음에 듣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들어야 돼요.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else를 한 거예요. L에 else에서 L이 listening이잖아요. 그렇죠? 문제 풀고 답 매긴 거 여러분들 listening 한 거 아니에요. 문제 푼 거예요. 알겠죠? 내일 시험이고요. 내일 시험 전에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일단 뭘 들어야 되느냐? 자기가 100% 이해하고 해석이 된 걸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꼭 명심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 파트 4를 정리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요. 자, 내일 신분증 및 여러 가지 준비물 꼭 잘 챙기시고요. 하나 빠졌어요. 컨디션, 건강관리. 자, 안 먹던 거 먹지 마시고요. 알겠죠? 우린 수험생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good luck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